오랜 역사와 세계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수원. 조선에서 제일 가는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조의 꿈은 120만 인구를 품은 거대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전통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1단계 사업으로 2015년 3월 개관한 수원 전통문화관은 우리 전통 건축물의 미래를 한껏 살리며 수원 화성 내 한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 전시, 공연을 상시 운영하며 수원 시민에게는 문화 정체성과 자긍심을, 수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원 전통문화관에서는 연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전통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월별로 운영하는 세시음식 시식회에서 우리 음식의 소중함과 함께 주상들의 삶의 지혜와 문화를 느껴볼 수 있으며, 야외 마당에서는 우리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다양한 전통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형극으로 만나는 예절 이야기는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인형극을 통해 전통 예절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고, 이 밖에도 한옥 누마루 구조를 활용한 상설 공연장에서는 우리의 소리, 전통 문화 공연이 매 주말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에는 동지 팥죽 시식, 동지굿, 인문학 강의, 소지 태우기 등 다양한 세시 풍속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 식생활 체험관은 국내 최고의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 및 연구의 장이며 시민 여러분께 귀중한 체험의 장입니다. 국내 여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기관인 전통식생활체험관은 궁중음식, 전통음식, 식생활 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뿐 아니라 철저한 고증을 통해 궁중잔치와 임금님 수라상의 재현 및 체험이 가능한 전통식생활 문화 관련 국내 최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 전시실에서는 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기획전을 통해 우리 음식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또한 원행, 을묘, 정리, 의궤 등 정확한 사료에 근거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구축하고 식생활 및 식문화의 인문학적 의의를 재조명하며 궁중음식의 현대화,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수원 식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예절교육관은 특성화된 예절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달예, 규방공예, 규수예절, 생활예절 등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습득하고 경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혼례 재현 행사를 통해 혼인예의 의미와 예법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앞으로도 정조대왕의 인문학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스토리를 담아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예절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보고 듣는 역사에서 맛보고 체험하는 역사로 수원 관광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최고의 가이드, 전통 문화 체험의 새로운 브랜드, 수원 전통 문화관입니다.